안녕하십니까. 드러머 고니입니다. 이번 시간은 메트로놈을 활용한 연습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드러머에게 생명과도 같은 게 바로 리듬감이죠. 타임키핑을 위한 연습에는 메트로놈처럼 완벽한 리듬과 같이 연습하는 것만큼 좋은 게 없겠죠. MR도 있고, 루프 트랙 같은 것도 있고, 노래 틀어놓고 하는 연습 방법도 있는데, 어쨌든 가장 많이 그리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메트로놈입니다. 드러머뿐만 아니라 다른 악기 연주자들도 메트로놈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그 메트로놈으로 어떻게 연습할 건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기계식 메트로놈을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메트로놈 어플이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저도 핸드폰이나 아이패드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가장 단순하고 편리하게 사용하는 게 템포라는 어플인데, 저도 이 어플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른 어플이나 다른 기계식 메트로놈도 거의 다 비슷한 기능이 다 있을 겁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버튼들이 보이죠? 중간에 음표가 표시된 버튼이 있습니다. 여길 터치하면 여러 가지 음표들이 보일 겁니다. 보여드릴게요. 4분 음표, 8, 16분 음표. 사면은 9점, 셔플이죠. 그리고 .8분 음표. 리듬들이 있는데, 보통은 4분 음표 놓고 많이 연주를 하죠. 아마 다른 연주자들도 4분 음표로 많이 연주를 하실 겁니다. 가장 흔한 연습 방법입니다. 다음은 8분 음표 놓고 연습을 할수 있겠죠. 8분 음표 선택을 하고 이렇게 연습할 수 있는데, 4분 음표 사이의 노트들까지 들려주기 때문에 좀더 정확한 8분 음표 느낌을 연습을 할수 있겠죠. 8분 음표 노트들의 간격을 좀더 정확하게 연습을 하고 싶을 때 좋은 연습 방법입니다. 그리고 16분 음표와 사면음도 마찬가지로 쪼개는 느낌을 더 정확하게 연주하고 싶으면 원하는 연주에 맞게끔 쪼개서 들으면 도움이 되겠죠. 16비트 느낌의 연주면 당연히 16비트. 사면음 계열이나 셔플 아니면 8분의 12 박자 같은 경우는 사면음으로 놓고 연주하면 되겠죠.
이렇게 쪼개서 들으면서 연습을 하실 때는 쪼개는 느낌이 더 정확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연습을 할때 좋고, 그런 장점은 있는 반면에 템포가 올라갈수록 연주가 더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적당한 템포에서 잘 판단하셔서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부점이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셔플 리듬을 틀땐 당연히 셔플 리듬을 놓고 연습하시면 좋고요. 이렇게 셔플 리듬. 셔플 외에도 요즘 많이 연주하는 하프타임 셔플 아니면 24비트 연주에 틀어놓고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점팔분음표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가 또 있겠지만 삼바 리듬 있죠. 삼바 리듬의 베이스 드럼 패턴과 같은 패턴이기 때문에 이런 연습을 하실 때좀더 집중적으로 연습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목적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어느 곳에 집중해서 연습을 할 것인지에 따라서 이런 분할을 달리 들으면서 연습하시면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잘 선택해서 다양하게 연습하시면 되고요. 4비트감을 집중하고 싶으면 당연히 4분음표로 놓고, 그리고 8비트 하이햇, 피린 같은 8비트에 집중하고 싶으면 당연히 8비트. 16비트 느낌을 집중을 하고 싶으면 16비트에 맞춰서 연습하시면 좋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보여드린 게 메트로놈에 나와 있는 음표의 전부죠. 그래도 연습 방법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우선 4비트로 틀어놓고 보겠습니다. 4분음표로 틀어놓고 이 4비트를 보통 정박에 놓고 좀 빠르네요. 정박에 놓고 듣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쿵, 짝, 쿵, 짝, 이렇게. 이 클릭 소리를 업박, 그러니까 업비트, 아니면 비트의 N 부분에 놓고, 그렇게 생각하고 연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금 헷갈리실 겁니다. 전환이 잘안 되시는 분들은 먼저 카운트를 하고 클릭을 틀면 조금 더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1 and 2 and 3 and 4 and 1 and 3 and 4 and 1 and 2 and 3 and 4 and 1 and 2 and 3 and 4 and 1 and 3 and 4 and 1 and 2 and 3 and 4 and 어쨌든 지금 녹화를 하고 있어서 지금 조금 딜레이가 있어서 처음에 박자 잡기가 조금 어려웠는데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카운트 하면서 N 비트를 틀면 조금 더 쉽습니다. 자, 카운트가 익숙해지고, 패드에서도 조금 익숙해지셨으면, 또 세트에서 여러 가지 연습을 하시면 되겠죠.
다음으로 클릭을 원이 앤 다 그리고 원 이 네 번째랑 두 번째 노트라고 생각하는 연습 방법도 있는데 가능하신 분들은 해보시고 전공하실 분이 아니라면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주하는 BPM의 절반으로 놓고 클릭 소리를 두 번째랑 네 번째 박자 2-4로 생각하는 연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 템포라면 100에서 50 놓고 이렇게 나오죠? 1, 2, 3, 4 1, 2, 3, 4 1, 2, 3, 4 쿵, 빠치, 쿵, 치, 따치, 쿵, 치, 따치, 쿵, 치, 따치, 쿵, 치, 따치 이렇게 하는 연습 방법이 있습니다. 카운트가 익숙해지셨으면 여기에 맞춰서 또 연습하시면 되겠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집중하고 싶은 리듬에 맞춰서 클릭을 들으면 된다고 그랬죠. 업비트 느낌을 집중하고 싶으면 N 부분에 듣고 백비트에 집중하고 싶으면 2-4에 놓고 들으면 됩니다. 이상이 메트로놈으로 연습하는 방법들이었고요. 이런 방법들을 본다고 해서 그냥 실력이 느는 것도 아니고 또 이걸로 연습을 한다고 해서 또 반드시 또 좋은 건 아니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본인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즐겁게 연주하시길 바라고요. 또 몇 가지 더 다른 연습 방법들이 있긴 한데 그건 반응이 괜찮으면 또 2탄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마치기 전에 또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마다 동영상이 업로드 되고 있죠. 거의 한 6개월 정도 빠짐없이 업로드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앞으로도 일정을 맞추도록 그리고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저는 동영상을 기획하고 찍고 연출하고 촬영하고 출연하고 편집하고 관리하는 드럼 치는 드러머 고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요즘은 또 정보의 바다, 정보의 홍수 속에 산다고 그러죠. 그런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컨텐츠 안녕하십니까 드러머 고니입니다. 메트로놈을 이용한 연습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파리가 날아다니네요. 다시 안녕하십니까 드러머 고니입니다. 안녕하십니까?